있나? 있나? 없나? 제발. 어, 있다, 있다, 있다. 아이씨야! 어우, 씨! 어우, 뭐야! 어우, 어우,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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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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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우,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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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업로드 영상 중에 고등어 낚시가 조회수가 가장 많던데 여러분들이 고등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낮에는 고등어를 때려보고 저녁엔 장어를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동명항인데요. 가을엔 여기 고등어가 엄청 나오는데 지금도 나와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미친 척하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라도 물겠죠? 안 물면 저라도 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가 물었나? 까딱까딱지를 갖고 노는데요? 아쌰! 아이 뭐야 이게?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등어 잡긴 잡았어요. 아,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고등어? 아 어떡하죠? 전부 새끼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엄마 데리고 와라 엄마. 아이씨. 아, 또 고등어 새끼 같은데. 아이씨. 아, 큰일 났네. 아, 이런 놈들밖에 없어요. 넌 아빠 데리고 와라. 아이씨. 아, 미치겠네. 에, 이번에는 고등어가 아니고 전갱이네요. 자, 너는 더 커서 오거라. 아시아. 아, 어떡하죠? 고등어 새끼들이 여기다가 잔뜩 새끼들만 까놓고 전부 도망갔나 봐요. 아, 무책임한 놈들. 한 번은 고등어 새끼, 한 번은 전갱이 새끼. 새끼들만 잔뜩 올라오네요. 아, 여기서 낚시를 더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고등어 낚시를 해봤고요. 지금 해가 슬슬 지고 있으니까 포인트를 옮겨서 장어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해가 길어지긴 길어졌네요. 지금 저녁 7시 20분인데 훤해요 훤해. 오, 입질었다 입질었다 입질었다. 오, 입질었다. 조심스럽게.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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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가 이렇게 가볍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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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에이씨. 에, 놀래미 새끼네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물었어? 바늘도 큰데.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불가사리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짠. 와, 하늘에 별이 떴네요. 오, 요 불가사리는 처음 잡아보는 것 같아요.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요? 오, 가시가 엄청 많아요. 오, 대박. 이거 뭐지? 오, 대박.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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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우쌰! 오, 드디어. 아,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암튼 아무거나 좋다. 아무거나 올라가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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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뭐지 뭐지 뭐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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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 드디어 드디어. 아, 여러분 보이시죠?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저를 위해서 축포를 올리고 있네요. 아, 대박. 일단 바카스급은 아니고 한 4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 바늘 깊게 삼킨 것 같은데. 아, 이런 씨.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어요, 잡았어. 새끼 도다리네요. 아이고, 조그마기도 해라. 예, 요 놈은 놔주도록 할게요. 오씨. 뭐야? 또 언제 잡혀 있었어? 와, 요 놈은 지렁이 가려고 꺼냈는데 잡혀 있네요. 언제 잡혀 있었지? 입질도 못 봤는데. 아, 이 놈도 바늘 끊어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깊게 먹은 거야, 이 멍청한 놈. 아, 요 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씨. 아, 애장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요 놈은 너무 적은데요? 으씨. 자, 이 놈은 놔주도록 할게요. 으씨. 어, 뭐야. 오, 낚싯대 끌려갈 뻔했어요? 오, 대박. 오씨, 있나? 아이씨, 먹고 튄 것 같은데? 아이, 젠장. 뭔지 모르겠는데, 낚싯대 끌려갈 뻔했어요? 오, 대박. 장어인가? 줄 다 빠놨네. 어, 또 입질 컸는데? 제발. 있나? 있나? 없나? 제발. 오, 있다. 아이씨야! 어우, 씨! 어우, 뭐야! 어우, 대박! 우와, 뭐야! 어우, 씨! 야! 아, 나와라! 제발! 에이, 뭐야. 도다리잖아. 별로 안 큰구만, 씨. 으아,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쬐깐한 놈이 힘을 엄청 쓰네요. 이게 해초 때문에 무거웠구나. 아, 대박. 자, 요 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예, 바늘을 빼기는 뺐는데, 피가 조금 났어요. 살아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놔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요! 보이시는 거와 같이 찌가 까딱까딱 하죠? 예, 근데 찌가 물속에 안 잠기는 거 보니까 잔잔바리 같아요. 아샤샤샤샤샤샤샤샤. 역시나 고등어 새끼들밖에 안 올라오네요. 아, 반짝반짝 고등어 새끼들. 예, 죽기 전에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어, 입질. 없나? 어? 입질 있었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야 저거. 아이씨. 어, 있다. 아, 드디어 모닝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요 놈은 집에 갖고 가서 먹어야지 될 것 같아요. 피가 많이 나는데요? 어이, 젠장. 아, 여러분, 오늘 고등어랑 장어 잡으러 왔다가 도다리만 실컷 잡고 가네요. 아무튼 이상한 점이 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유, 피곤해, 씨.